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최대감댁 도령한테 전화라고요? 꼭 전해야 돼. 예, 예. 전합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참말 여기서 사돈으로 계속할 참입니까요? 에이, 뭐 오래 안 한다니까. 아, 비켜. 아, 또 어디 갑니까요? 어째 그대 얼굴에 주름살이 돋는다? 몰라 물어? 원기들이 자꾸 늘어서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지 않아? 죽으면 저승, 살면 이승. 그게 그렇게 어려워? 계산이 안 되나?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아니, 이러저러한 사정들도 봐주고, 응? 그래야지.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사단이. 아, 원기도 원기지만 사라진 혼들은 다 어쩔 것이야. 무려 400년이야, 400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내려가서 뭘 어찌한다더니 대체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게야? 그대의 만성질환인 그 조로의 원인이 뭔지 알아? 조로? 바로 그 조급증이 문제야. 응? 기다려봐. 그대 방식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엔 진짜로 내가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아유, 시끄러워.
안 보여. 아니, 왜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야? 어? 원래 여인의 치장에 걸리는 시간이 파혼을 부르기도 합죠. 어땠어? 뭐 좀 나아졌어? 아, 당직 보여 뭐 혼수를 두지. 어땠어? 어떻긴 뭐가 어때? 그 산발한 귀신에서 댕기두른 귀신 된 거지 뭐. 하여튼 그 너는 여기 얌전히 있다가 미초 시쯤에 그 약속 장소로 와. 아, 어디 가게? 여기 있다 같이 갑시다. 아, 됐어. 나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좀. 데려가. 나도 데리고 있기 싫어. 임시여. 아, 잘 나가다가 너 왜 저래? 관아에서 사람이 다녀가. 예. 안 계신다니 전해드리라며. 신임 사또에 소찰이 된다요. 신임 사또? 사또가 새로 왔는가? 예. 어째 소리 소문 없이 새로 부임한 모양입니다요. 무슨 일입니까? 신임 사또가 나를 잠시 보좌하네. 곱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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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귀신한테 새 옷은 왜 입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샌내에게 저런 얼띤 잡지 말고 강성한 장군님 하나만 보내. 거기 계쇼? 응. 계속해. 나도 같이 빌어줄게. 됐고. 그냥 가시면 안 될까? 내가 엄청 지금 중요한 시간이거든. 요새 때 묻어. 여기 가만히 있다가 오랬단 말이야. 아, 다 갈아입었으면 좀 가지. 진짜 아신 양심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도둑 맞는 것도 모자라서 황천기 초이까지 보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어쩌자고 날 이리 괴롭히는 게요? 그거는 미안했어. 내가 그날 이후로 청심환을 달고 살아. 이제 겨우 밥 숟가락 들기 시작했는데 또 나타나 날 괴롭히는 게요? 아, 전생에 나하고 무슨 웬술 졌어? 진짜 가지면 안 될까요? 갔어? 미리 가서 기다려야겠다. 에휴, 적응 안 돼. 차라리 그 산발하고 거꾸로 매달려 나타날 때가 낫어. 뭐 그래도 역시 옷이 날개구만. 옷이 날개야. 역시 내가 있어야겠어.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기억을 찾을 때까지는 싫어도 같이 있을 밖에.
가만. 그러고 보니 가시환이 있었잖아. 바쁘다고 유세하는 사또 돋볼 필요 없지? 어차피 바로 저승 가면 그만인데. 이봐 보이그라! 보이그라! 이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잡아. 손대지 마. 봐봐, 만만치 않은 년이라니까. 아, 야, 빨리 잡아. 빨리 안 잡아? 와, 놔! 봐라, 이거. 어? 옷 밟지 마! 야,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식이 죽고 싶어? 놔? 다 된 밥그릇에 콧바트린 2년 때문에 박병희도 저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응? 어? 이게 무슨 개밥그릇 같은 소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분 풀릴 때까지 좀 맞아줘야겠다. 뭐?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사내 놈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만한 게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뭐야? 진짜 가지가지 종류도 다양하네. 이것들은 뭐냐? 야. 너는 사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네 주위는 최애 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놈들만 드글드글한 거야? 원참. 아휴. 야. 너 옷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얼마짜린데? 저놈 사람 아닙니까? 제주 좀 부리는 모양인데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9년 두고 그냥 가라. 상관이 왜 없어? 내가 이 옷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 이놈들이. 안 되겠다, 응? 니들, 동짓날에 쓰고 남은 판맛 좀 볼래? 어? 아니면, 옷감만 물어주고 그냥 꺼질래? 뭐야? 이봐 살아. 괜히 어줍지 않게 상관 말고 조용히 썩 꺼져. 아, 그 상관 있다니까 그러네. 어?
괜찮아? 저놈 사람 맞습니까? 저 자식 대체 정체가 뭐야? 나 바쁜 몸이거든? 빨리 끝내자, 어?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어? 니들 사람 건드렸지? 이제 곧 죽여온다. 그들을 잡아! 아, 왜? 그 꼬라지는 못 가시겠다? 왜, 뭐 어디 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려고? 됐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아이고, 아니 왜? 여자의 마음은 어쩌고? 어? 야, 같이 가! 아유, 저게 진짜 씨. 저, 뭐야 이거? 아, 진짜. 아이고 더러지. 아이고, 아이고 더러지, 더러지, 더러지. 아, 그만 가시죠. 예? 아이고 약속 시간도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요. 아이고 뭐 안 오시는 모양이네 뭐. 아이고 참. 그 사람들 그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진짜. 아유, 도련님. 이 빗줄기가 곧 굵어질 것 같습니다요. 도련님, 그냥 가시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진짜. 어? 비 맞은 귀신 지나 졸졸 따라다니고.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짜.
참, 그 사뚜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냥 가나? 어?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러게 말이다. 그 나이에 객사를 하질 않나. 귀신에 대해선 기억을 잃질 않나. 에휴, 새 옷을 입혀놔도 하루를 못 가니. 저 혼자 한번 만나고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네. 너 억울해서 이대로는 저승에 못 가겠다, 그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나쁜 영감탱이야! 이 나쁜 영감탱이야! 이 나쁜 영감탱이야! 이 나쁜 영감탱이야! 누군가 그대를 영감탱이잖아. 그럼 난 아니지.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천년 만년 기다려봐라. 다시 오나. 돌쇠야, 돌쇠! 피디님! 아유,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요? 어디 가는데? 무슨 일 났냐? 났지, 났어. 아이고, 사또나리. 할 일이 생겼네. 아, 뭐가? 뭔 땅속에서 시신이 나왔다네. 뭐? 젊은 여자라는데요. 뭐? 3년 전 사라진 이 부사의 딸이 맞답니다. 진모의 말이니 확실할 겁니다. 어떻게 3년이나 지났는데 썩지도 않고 그대로인지. 그러게 말일세. 이게 무슨 귀신의 조화란 말인가 그래.
비녀가 없다. 꼴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요. 여기가 칼에 찔린 것처럼 찢어지게 아프더라. 칼에 찔려 죽었나? 보지 마라. 보지 마. 아저씨, 아들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보내주실까 봐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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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험한 곳을 최대감독 도련님 아니야? 최대령이 여기 왜 온 거야? 아, 저 죽은 아씨랑 정오는 사이였잖아. 아, 맞다 맞다. 왜 그런 걸로? 왜 내가 왜 그런 걸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죽었어야 하는데?
아씨가 맞답니다요.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 하면 그 소문이 죄다 헛소문이었나? 힘드실 것인데 그만 보시죠. 샌네들이 수습을. 우리가 매시겠네. 어? 하지만 그 상황상 이것저것 살필 것도 있고. 대감마님의 명일세. 예예. 그것이 도리입죠. 아무래도 가족 같은. 넌 머리 잡고 넌 다리 잡아. 손 빼라. 정신 나갔어? 딱 봐도 살인인데 가족도 아닌 남한테 그냥 넘겨주냐? 아니, 그것이 양이었고 이쪽은 아씨의 종원자셨던. 됐고. 관아로 옮겨. 네? 그걸 왜 나한테. 이보시오. 그 니신대가 물색 없이 나서는 게요. 나? 나 사또. 조심히 옮겨야 돼. 무슨 놈이 안 돼요? 내가 빨리 좀. 갑시다. 아까는. 아, 그 사정이 생겨서 좀 늦었었어.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이젠 소용무일 듯 싶소. 당황스럽기는하. 저도 더는 묻지 않지요. 예, 그럼. 허나. 이 일만큼은 사또의 뜻을 따르기 힘들 듯합니다. 아버님의 엄명이 있어서요. 납득하시지 않겠소. 아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누명을 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께서도 아씨의 명예 회복이 필요할 텐데요. 누명의 진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또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집안이 여간 곤혹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어니,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게 아버님의 심중이십니다. 도령, 정원녀의 변심으로 원망스러웠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소문이.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낭자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정약혼을 받아들여 얼핏 얼굴 한번 봤을 뿐 생김이 어떤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차다 아시겠으나 마음이 있어야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도 깃들지 않겠습니까? 사또께서 어찌 처리하시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허나 아버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을 겁니다. 엄마. 아이, 그냥 가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요. 아이, 분명히 대감만이 아주 불효령을 내리실 텐데. 아유, 그 참, 그 오다 가다 좋은 자리라 그 참 신임 사또가 아직 사리분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요, 그죠? 예.
이렇게 모시게 돼서 죄송해요. 꼭 좋은 데 가셔요. 꼭. 그러게 보지 말라니까. 어디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일단 아씨방에 모셨습니다요. 이제 어찌할깝쇼? 나도 잘 모르겠어. 에? 아, 그럴 걸 왜 데려온 거요? 아, 뭐 진짜 사돈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한 거요? 모르겠어. 한번 물어볼게. 누구한테? 아, 그 최대감 마님한테? 잘 생각했어.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뭘 원하는 건지, 살인자를 찾길 원하는 건지, 명예를 찾길 원하는 건지, 아님 다 부질없으니 이대로 묻히길 원하는 건지. 그거야 3번 아니겠습니까요? 제가 최대감 마님을 좀 아는데 그거 톡톡 잘라먹네. 김대감 아들놈 아니면 그냥 뭐요? 일이 생겼었니? 눈은 일이 생겼고 코는 일이 생겼고 입은 또 일이 생겼었니? 고왔구나. 헌데 왜 그렇게 춥고 더러운 데 들어가 있었어? 왜 그렇게 맹땅처럼 당한 곳만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그런 거니? 난 몰라도 넌 알 것 아니니? 몰라? 왜 몰라, 바보야? 왜 몰라? 기다려. 내가 알아내 줄 테니까. 영감탱이, 난 기도 같은 거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그래도 들어줘. 그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보였을 거 아니야.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대로만 말해줘. 제발 말 좀 해줘. 옥황 상제님, 지금까지 나쁜 짓 한 거 잘못했어요. 욕한 것도 잘못했어요. 알려만 주면 진짜 아무 짓 안 하고 얌전히 저승 갈게요. 네? 네?
말 안 한다 이거지? 이 영감태야! 아이씨, 이런 이런. 꼼짝 말고 있어. 저놈은 오면 바로 내 거. 특별히 가중처벌. 무엇을 상상을 하든 곱절이 될 터. 아, 말해주면 얌전히 온대잖아. 그러고도 그대가 옥황상제야? 원귀 따위하고 거래 틀 생각을 해? 에이, 처음 거래가 아니라 기도지. 내가 또 절절하고 사무치게 기도하는 중생들 염원은 몇 개 들어주기도 했잖아. 그대가 자꾸 이래놓으니 질서가 흐릿해지는 거 아니야. 또 뒷수습은 내가 다 하지. 그러니 맨날 나만 나쁜 신, 그대만 너그럽고 인자한 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리고 저게 기도야 협박이지? 감히 원귀 따위가 신을 협박해? 아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 아이 참.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이. 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하바사리수수 의리수 하바리요. 엄마미야 동이구라. 까라구사 천치사마. 아, 당체 왜 여치지가 않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셋내에게도 제대로 된 장부님 한 번만 내려주시옵소서. 그저 베개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오,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샌네 여기 있었는데. 장군님. 이봐 무당. 무당이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내 말이 진짜 잊어버린 거죠.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일종의 저승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아씨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데 여기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만 해주면 진짜로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지? 알겠어. 근데 은근 말 짧아졌다? 맥혔지? 어머니심 할머니심. 비켜봐.
대단한 놈을 잡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이번이 잘못되면 그 둘 다 골로 가는 겁니다요. 셋네야 죽어서 귀신이라 죽었지만 아시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요. 어차피 죽었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나 참 애초부터 없던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요. 그 아예 없었던 사람하고 있다가 없어진 사람하고 같습니까요? 다를 건 또 뭐야? 아 기억. 그 기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었던 사람을 무슨 수로 기억하고 애달케달 합니까요? 아! 만지지 마요! 예? 지켜요? 그래, 내가 좀 나갔다 와야 되거든. 나가면 나가는 거지. 시신을 지키래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만에? 만에 하나 뭐요? 나 올 때까지 이 앞에서 꼼짝 말고 지키는 거다. 응?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건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켜. 싫어요. 뭐 생판 나도 모르는 송장을 지키래. 내가 왜? 돌쇠야. 저 아씨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 응?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사또의 첫 번째 덕목 아니겠니, 돌쇠야? 어? 사또는 도련님이잖아. 오늘 밤은 네가 사또다. 어? 어? 목이 빠져라 달만 쳐다보고 있으면 방아 찧는 토끼가 저절로 뚝 떨어져 준다든. 그깟 송장 하나 걷어오지도 못하는 놈이 뭘 하겠다고. 태는 제법 갖춰지는구나. 헌데 눈 비움만 그럴싸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진짜 가짜는 저절로 구별이 되는 법이니까 사모의 가끈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니놈 때문에 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화가 생긴다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좀 더 잘 알아듣게 해주랴. 진짜가 이를 어찌하는지 내 입원 한 번만 알려주지.
진짜 할 줄은 아는 거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책에 써 있는 대로 마음 잘 될 거예요. 확실해? 아, 참. 말 시키지 말까요? 제대로 한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샌내가 신기를 글로 익혀서 이론은 바싹하다. 근데 뭘 잡는 건지 진짜 말 안 해줄라고? 금방 없어져.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이야? 이 정도 좋아하면 찾아오겠지? 다 가라앉았지? 미안해. 마지막. 참자. 나 저승에 갈 거야. 응? 정말? 그간 고마웠어. 무당 때문에 내가 좀 견뎠던 것 같아.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근데 이제 가면 약 못 오는 거예요? 응. 왔어? 준비가 된 건가? 당신 이제 발 뻗고 자도 돼. 대신 옥황상제를 만나게 해줘. 아랑, 네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염나님이다. 그간의 죄를 심판받고. 이봐, 저승사자. 저승사자? 이 미친 귀신! 날 데려가고 싶으면 옥황상제를 만나게 해줘. 아랑, 옥황상제는 만날 수 없다. 영감탱이를 만나야 돼. 영감탱이? 영감탱이라 그럼 미루겠지? 영감탱이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 영감탱이랑 뭐 하고 있는 거야?
일 났다 이거. 어림없지. 선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오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이야, 알아? 옥감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알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 줄 아느냐? 너 계속 빠져들어갈 거다! 상관없어. 난 가진 게 없거든. 그치만 당신은 다르지. 꽤 높으신 신분에 할 일도 많으시고 영감탱이 총회도 받는 중이고. 알아! 옥한상대를 만나게 해줘. 아, 일 났다니까. 어림없다니까. 소리를 들었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너무 한숨만 물리자. 그럼 나한테 뭘 해줄 건데? 하지 마라. 이렇게 가까워질 날이 또 오겠어?